이제 왔습니다. 내 인생 최초의 DSLR 소니 EOS 50D D50인가? 50D인가? 아,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 아, 언박싱. 언박싱 영상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 보이십니까? 아, 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뽁뽁이 포장. 캐논 EOS M50. 50D가 아니었나? 50D, M50. 이름도 모르고 사가지고. 제 리뷰에서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그 기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부탔고. 아, 뽁뽁이 포장이 아주 잘 되어있어요. 이게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흰색보다 까만색이 3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 거 아이폰도 핑크색 쓰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까만색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정품으로 샀어요. 이게 18년도에 나왔는데 뭐 지금까지 사랑받는 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샀어요. 사실 뭐 DSLR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렌즈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고 하니까 마이드 쓴다니까 샀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전자레인지 대표이사님이 제품 보증서까지. 아, 친절한 뭐 혜택 뭐 정품이 뭐 이게 뭐야 머네타이야. 아, 정품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을 준대요. 일단 꼭 해야겠어요. 비싼 거니까. 자, 설명서는 꼭 읽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대망의 카메라. 어라라라랑. 어, 근데 되게 작네요, 진짜. 어, 굉장히 작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작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약 10년 전이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들어봤던 DSLR은 이거에 거짓말하고 두 배였어요. 겁나 컸어.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그때 그거에 한 진짜 2분의 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뷰에서는 어떤 정복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샀기 때문에. 카메라, 이게 뭐 충전기인가? 어때? 아, 스트랩. 이거 뭐야? 아예 렌즈인가 보네. 렌즈. 이게 뭐 15 빼기 45 렌즈.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저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15 빼기 45 렌즈까지. 그리고 얘는 충전기인가? 충전기 크레들 있네.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들어있나? 어, 배터리. 아, 배터리 여기 있네요. 배터리까지. 자, 그리고 이벤트로 16GB 메모리 카드. 16GB 메모리 카드랑, 그리고 사면은 가방을 준다 그래서 가방 이벤트를 해서 가방도 보내줬어요. 근데 가방도 가격이 좀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별로 그렇게 뭐 비싼 거 같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냥 나일론 가방 뭐 이건데 좀 가격은 안 써있나? 가격은 따로 안 써있네요. 나일론 가방 방수되는 정품 가방입니다. 앞으로 이걸로 좋은 상품 리뷰랑 좋은 사진들을 찍어서 저희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게끔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